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보겠습니다. 주택법, 예. 주택건설사업 등록이에요. 예. 그래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제의 경우에는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 일을 하려고 만든 사업 주체들이니까 등록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당연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체들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지방공사, 보통 도시공사들이 해당하지. 도시공사들. 무슨 인천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또 주택조합, 그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까지 이제 여섯 개가 따로 등록이 필요 없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이제 등록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뭐 민간업체들 나오면 이제 그런 게 답이 되죠. 그래서 이거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면제를 받는 여섯 가지 주체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